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쓸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11월 12일 강사님은 엄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엄기영 목사님은 송신대학교 신학대원을 졸업하신 후에 CMP 소속 1번 파송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지금은 상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와 도전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마음을 달아 힘 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하이에서 왔습니다. 아, 썰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상해 보입니까? 아, 요즘 중국이 너무 잘 살아요. 아,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상하이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리어 서민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중국 관광객들이 한때 메르스 때문에 못 오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휘청하지 않았습니까? 아,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많이 갖게 되어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지만 반면에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중국을 차이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차이나라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금 13년 반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작정하고 키우신 나라가 중국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와, 정말 하나님이 놀랍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중국 교회를 키워오셨구나.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중국의 엄청난 선교사들이 해외에 파송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중국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서 종교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하고 통제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탄압,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못 믿고 아니면 종교를 전향시키는, 그러지 않아요. 중국에 기독교인 몇 명 있느냐? 많게는 1억 2천만 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통계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미니멈 중국에 7천만 명의 기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니멈 7천만 명, 기독교 강국이에요. 7천만 명의 대한민국 모든 인구의 크리스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7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중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열방을 섬겨가는데요. 여러분, 차이나타운, 이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이 중국 사람들이 화교로 얼마나 세계 도처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15년, 10년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해외 나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이 8만 명이 있어요. 8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 그 화교 상권에 중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요, 다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계를 화교권으로 이 중국 디아스포라로 묶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경제 성장과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에 중국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 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탄압하진 않지만 통제한다는 면들 속에서 여전히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두 분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중국 경찰 공안의 임재. 이 두 분의 임재는 전화를 하든 메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디든지 이 두 분의 임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중국분들, 여러분들이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 하나님이 이 시대 중국을 통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특별히 이거는 조금 중국 선교하고 다른 건데요, 한국에 와 계신 조선족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로, 그리고 식당에서 만나셨을 때 될 수 있으면 존댓말 하시고, 중국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을, 그 다음에 탈북자 되셔서 와 계신 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통일이 어쩌면 우리한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2만 8천 명의 탈북자들과 한국을 경험한 조선족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남한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 소개가 되지 않으면 호남 경상도의 동서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이 남북의 갈등은 굉장한 재앙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 속에서 통일되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준 탈북자들과 조선족들을 정말 크리스천들이라도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대하시고 그분들과 좋은 친구들을, 이웃들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뒤에 화면이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제가 혀를 낼름낼름하는 것도 다 나올 것 같아서 되게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그 조금 전에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목이 말라가지고 자꾸 이제 혀를 낼름낼름 그러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는요, 유다왕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였어요. 근데 아사는 이 조그만 유다를 자국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나중에 아람 군대를 의지하면서 이 유다를 지키게 되어져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았는지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왕 노릇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하여서, 이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당시 116만 명, 100만 대군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근데 경제에 이 군사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로 또 키우게 되어져요. 또 종교교육이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거지만 교육정책도 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다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둬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한 나라의 위정자로서 군사력 갖고 있죠? 경제력 갖고 있죠? 교육정책 갖고 있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영역 외에 외교라고 하는 영역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외교 문제를 북쪽 이스라엘과 해결해야 돼요. 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요, 남쪽은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쪽을 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당시 북쪽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북쪽 남쪽 다 합쳐서 가장 우상을 섬겼던,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이 북쪽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푸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는 것을 통하여 외교 문제를 풀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좀 더 성숙한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글쎄요,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암몬이 쳐들어온다든지 모압이 쳐들어온다든지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그것을 막아낼 자주국방할 수 있게 하여 116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적군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온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 밖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제 적군들이 턱 앞까지 왔다라는 보고를 받으며 여호사밧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대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여호사밧이 앞에 17장, 18장, 19장 보면 와, 정말 한 나라의 위정 지도자로서 참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성군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엄살 부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일단 적군이 많지만 그러나 백만 대군이 있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뭘 어떻게 할지 모릅니까? 일단 장관들 소집시켜서 작전참모회의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116만이 있다, 적군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전술로 싸우면 혹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외세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든지, 이렇게 의논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왜 기독교는 사람을 이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 않나? 좀 기독교인들이 어떤 난관에 봉착했다든지 어떤 위기와 문제 상황이 있다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해야지. 아니, 예수쟁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쪼르륵 안 하던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아니면 막, 뭐, 안 하던 금식 기도 한다 그러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랄랄 룰루거리고 살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구역장님, 뭐, 순장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랄랄 룰루거리는.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라는 생각이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듣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정말 여호사밧은 열심히 살았던 왕이에요. 최선을 다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 힘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든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목에다가 보재기 이렇게 두르면 태권부이 그러면 2층이고 3층이고 나를 수 있다라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는데 나이가 4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보재기 목에 걸고 뛴다? 그 사람은 철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제 이 손을 보고 이렇게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이 조그만 손으로 이 지구를 움직일 걸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로 최선을 다했다가 그런 엄청난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앞에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 한계를 발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내가 왕노릇을 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자신의 한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축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인간을 처음 설계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치 여러분, 물고기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만드셨죠? 물속에서. 그런데 물고기가 내가 왜 물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모래사장으로 뛰어나온다? 불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롭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서 내가 인생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를 무장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니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생을 끝낼지 모르지만 은혜는 뭐냐?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게 또 나약한 모습이 아닌 이유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20장 6절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우리 초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데 그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맞설 사람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재앙이나 구절해 보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지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맺을 때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기도의 응답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 그러면 익히 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을 맹세하고 싶어요. 근데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가 우리의 하나님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여호사밧이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이 위기와 난관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쪽에서 야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한때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왕노릇을 잘해보겠다는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문제 앞에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할 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중국에 간 지 이제 13년 6개월, 14년 접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일본에 선교사로 10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죠? 주일학교 교사라 성가대 모태요 모태하는 모태신앙. 근데 제가 모태신앙인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아버님이 함경도 분이신데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근무로 내려오셨다가 유교가 나서 북쪽하고 완전히 단절된 이산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큰 누님을 데리고 부산으로 대구로 피난생활을 하고 올라와서 이 을지로 육가에 방산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북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어져서 그쪽에 와서 살게 돼서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나서 제 고향 을지로 삼가.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그 은사가 발동되어져서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셔야 했던.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기당하는 은사로 인해서 계속 속을 썩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야 될 사랑을 저한테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태어난 막내인데요. 저는 막내 중에 막내같이 자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자라면서요. 제가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설탕에다 밥을 비벼줬어요. 이야, 여러분, 설탕에다 밥 비벼먹고 자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요. 받침이 있냐, 키가 작아서 이게 단이 있냐고 물어봤던, 응?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했죠, 그게. 단. 제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가 됐던 이유가 어릴 때부터 저는 설탕에다 밥 비벼먹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제 뭐 좀 커서 밤에 11시, 11시 반 이때 들어올 때 그 감기 몸살로 어느 때는 아파서 누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녁 먹었니?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럴 때 제가 예, 어머님 저 먹었어요. 주무세요. 이러면 그냥 주무시는데 제가 예, 먹었어요. 이러고 들어가면 일어나셔가지고 그 아픈 몸으로 그때 저녁밥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여튼 저희 어머님은 저라면 하여튼 뭐 그때 당시 어머님들은 다 그랬죠. 요즘 엄마들은 다리 아프면 애도가를 깔고 앉지만 그때 당시 엄마들은 진짜 뭐 그렇게 제가 성장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되기 전까지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는 수학 선생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2 때 우리 집에서 누구도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말한 적 없고 교회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고2 때 어느 날 나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넷이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무도 저보러 신학교 가라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저보러 목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오륜교회에 홍성민 강도사님이 있어요. 아세요? 네, 여러분 교회 홍성민 강도사의 아버지가 제 친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포중앙교회 그때 당시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옛날이죠. 그때 그러니까 74년, 73년인가 그때였으니까요.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옛날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문학의 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뭐 신앙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 학생들하니까 설교도 학생이 하자. 그래서 그 성민 강도사의 아빠가 저하고 친구니까 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포중앙교회 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거야. 제목 분기점. 저는 목사도 전도사도 아닌 여러분과 똑같은 동북권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엄기영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면서 설교를 해서 마지막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구원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피아노 치던 자매한테 부탁했어요. 어서 돌아와 쳐달라고. 그리고 부탁하고 73년도 74년도에 구원 초청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20여 명이 일어나서 따라서 하십시오. 영접기도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YFC라고 하는 활동을 했던 장영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 예배 와서 하던 모습을 제가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문학의 밤에서 20여 명이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와서 내 친구들이 야, 너 잘한다. 우리 교회 문학의 밤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문학의 밤 설교하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난쟁이 똥자루만하게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용렬 씨가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이용렬 씨 닮은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되면서요.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선교사는 현지인들처럼 어디 가서든지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래서 그 현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거나 못 먹어요. 그리고 저는 편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제가 교회 안에 내비게이터,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81년도서부터 이런 제자 삼는 사역,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쭉 캠퍼스 사역을 배우고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학 의대에 의대, 치대, 간호대, 그래서 의치관 모임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그 팀하고 같이, 그게 이제 나중에 누가회가 되어지는데요. 그 팀하고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동남아시아를 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나 같은 사람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나가는 일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하고 혹시나 하고 동남아시아를 단기 서행하면서 역시 나는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아니다. 난 나가는 선교사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기영이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순간 딱 떠오른 게 닭강하고 우당이었어요. 그래, 일본이라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이라면. 그게 제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와사다 대학 앞에 세쇼 그리스도 교과이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일본 교회가 지금 두 교회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랑 성서 그리스도인데 그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은 일본의 대신학자세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인 현대인 성경을 그분이 혼자서 완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현대인 성경, 지금 일본 시중에 팔고 있는 성경을 완역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뭐 정말,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와사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 선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졌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두 텀을 끝내니까 이제야 일본을 조금 알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렵구나를 10년 정도 이제 하니까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 일본인 교회 안에 제가 일본 대학생들이 있었지만 일본인 교회 나오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학생 모임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학생 모임이 너무 커졌으니까 분열이 아니라 좀 분리가 되면 어떠냐, 우리가 애가 크면 독립하는 것처럼 시집장가 가는 것처럼 좀 분리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제가 캠퍼스에 있으니까 대학생들도 저를 따라오겠다 그러고요, 일본 장로님 한 분도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저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이게 분리가 된다 그러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쪼개지는 모습처럼 돼서 제가 일단은 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시간을 갖고 있었던 어느 날, 이제 지금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와서 상하이를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지금 담임 목사를 찾는데 거기를 저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옥 목사님을 위해서, 옥 목사님, 아니 제가 설탕 먹고 설탕에 밥 비벼 먹고 살던 사람이, 일본도 닭강하고 우동 때문에 간 사람이, 아니 제가 어떻게 중국, 그것도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제가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목회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또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전문용어로 코딱지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아유 어떻게 제가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그런 데다가 저를 추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일단 그걸 우리 선보라 간다 그래요. 이제 한번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인데 저는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소개 A4 용지 한 면도 채우질 않았어요. 정말 무성의하게 그렇게 하고 왜냐면 저는 그래서 이제 상하이를 도착을 해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근데 지금도 상하이의 수돗물에 그런 냄새가 나요. 이렇게 샤워해서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제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거.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때가 2002년도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추웠어요. 그런데 가는데 2002년도만 해도 상하이에 참 굉장히 여기저기 공사가 많이 되는데 그 교회 중국 삼자교회 한국부가 한국 사람들이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 가는 그 길 옆에 판잣집인데요. 때가 양 쭈르르해서 기름기가 나는 그런 집을 쫙 된 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덩덩덩덩 배가 지나가는데 오 그럴싸한 중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외형으로 보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만 해도 이 내수용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판매하는 이 형광등이나 이런 등들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침침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들 거기는 난방이 안 돼서 옷을 그 다 전부 잠바니 뭐 코튼이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다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등을 의자에다 뒤에 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이 전부 이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제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했어요. 와,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여기에 이렇게 주일날 그리고 컴컴한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린다는 게 너무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한 달 반 만에 모든 청빙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저는 안 갈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상하이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어떻게 상하이를 가요? 그런데 콰이 타임을 해서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기영아 상하이로 가라 이런 음성이 전혀 없는. 그렇다라고 네가 10년 동안 일본을 안 왔으니까 일본에 가라 그런 음성도 없는. 또 그때 당시 미국의 어떤 시애틀의 어떤 교회에서 또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보로 거길 가라는 이야기도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잘 모르면 좁은 길을 가자. 그래서 사실 상하이가 좁은 길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 선택할 수 있는 좁은 길이 상하이였어요. 그래서 상하이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어요. 이제 상하이 와서 이제 한인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지금 정도 중국을 알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중국을 잘 몰랐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삼자교회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모이는 예배당을 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2년 하면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고 또 주일학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이유를 대서 우리 여기 이 교회가 우리를 수용할 수가 없다. 지금 2부 예배 드리는데 3부 예배로 늘려야 된다. 근데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앞으로 당겼는데 절대 안 된다. 뒤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12시 반, 2시 반 예배인데 4시 반 예배로 가라는 거야. 이건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앞으로 10시 반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냐? 8시 반에 8시에 중국 예배가 드리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뛰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정부 몰래 옷공장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두 달 반 만에 예배당을 꾸몄어요. 그리고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통보했어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 드릴게. 저는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결혼 반다 할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나는 그렇게 그 말은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게 중국 사자성어로
중국에 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우리 거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에요. 남자들이 많아요. 안 되면? 예,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안 돼? 안 되면? 예, 이거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 선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안 되냐? 지금 상하이가 국제도시라고 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왔는데 안 돼? CNN, KBS, MBC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열원화시켜가지고 난리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하이 시정부가 아,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하고 절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20여 차례를 만나서 싸우면서 공안들하고 난리를 쳤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왜 그때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붙잡혀가면 공안들한테 붙잡혀가면 손톱 뽑히고 발톱 뽑히고 막 이렇게 고문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 하여튼 그 왠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지도 않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두려웠어요.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정말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공안들이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이라면 이제 재직회 비슷한 거예요. 그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그때 당시 건축위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우리가 중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그르쳤으면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예배당을 그 임대하면서 꾸미느라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책임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럼 건축위원장이 7,500만 원, 내가 담임 목사니까 7,500만 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날리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나. 근데 저는 학생 사역만 했지. 그리고 선교사로 있었지. 저는 한인교회 부목사도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한인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아, 이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되고 목사가 쫓겨나가고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공안한테 붙잡히면 손톱발도 뽑힐 것 같고 교회에서는 책임을 지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날 저녁서부터 시작된 게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설탕에다 밥 비벼먹었던 동남아시아 그 향차이 때문에 그 냄새나는 고수 그 풀 때문에 그것도 못 먹어서 동남아시아도 못 가서 닭강과 우동 때문에 갔던 일본에서 살았던 이제 일본을 조금 알았던 그런데 그런 저를 이 중국 땅에 와서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500만 원?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이에요. 책임을 지라니.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고문을 받아요? 이거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2004년도 그 중국 상하이 땅에 그 새벽녘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누구하고도 상담할 수가 없는 목회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신체적인 그런 연약한 저를 그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 마치 그 비 맞은 비둘기처럼 놀랜 토끼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밤새로 동동동동 거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숱한 적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야하시를 들었던 두려워하마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의 승패, 능력, 어떤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그래,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교육정책하고 경제에 부강하고 그리고 나라에 억울한 사람들 재판을 세우고 그리고 나한테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렇게 북쪽 아합왕과 정략결혼도 맺고 네가 그렇게 왜 열심히 왕노릇 하냐? 유다가 네 나라야? 유다가 네가 왕이니까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뤄가는, 그래서 유다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묻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약, 우리의 지금의 용어로 한다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것?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네가 이 나라의 왕이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고 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유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인이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요, 상사주재원들이 3년, 5년, 뭐 6년 있다가 이제 이렇게 떠나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고신측, 모든 귀신이 담아있는 총신측, 끝까지 신이 되려는 장신측, 통합측, 그러면서 진짜 신이라고 우기는 순복음, 순신까지 여러 교단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요. 그래서 각자 소견이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했어요. 한때는 예배의 순서 갖고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서 자 일부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쓰면, 5부 예배 드럼 부시는 예배, 2부 예배 찬송과 복음성가, 복음성가는 부를 수 있지만 찬송과 복음성가에 드럼 안 친다, 4부 예배 찬송과 복음성가 부르지만 찬송가에도 드럼을 칠 수 있다, 3부 예배 중간 자 알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5부 예배를 순서를 달래해서 각자 같은 예배 드렸던 스타일대로 한국에서 하셨던 대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참 별의별 사람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교회에 이 목회하면서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시켰던 것이 있었어요. 기영아, 이 교회 누구 거니? 네가 이 교회 주인이니? 네가 이 교회 사장이야? 이 교회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 인생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 것이냐, 우리 가족, 내 자녀들, 그러면서 제 인생의 내일, 그리고 교회 많은 부분들 속에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불쑥불쑥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은 저한테 늘 확인시키는 것은 로드십이에요. 이거 누구 거니? 누구 거니? 그런데 제 인생에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던 우리 아버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저를 낳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남쪽에 전혀 친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이 그 사기당하는 은사를 나타낼 때마다 삼각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은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지 않고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늘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이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그것이 저한테 늘 하면서 그 마룻바닥에 저를 눕혀놓고 이제 예배 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기영아 너 여기서 자라 그러고 어머니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눈을 뜨면 어머니가 옆에 앉아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자고 하여튼 이게 어릴 때 저의 기도였던 것, 이 기억이었어요. 그런 이런
가정들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늘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1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두 학기만 우리 집에서 저를 해결해 줬고 12학기를 제가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됐어요. 제가 제대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하나님, 제가 제대한 다음에 그 등록금 내지 못해서 또 기도원 가서 어른 땅을 칠 거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루에 식사비, 교통비 또 필요한 거 얼마 해서 그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한 달에 얼마씩 달라고 그러면서 이 학비, 왜냐면 또 제대하고 나가면 지금 딱 부닥칠 게 이 등록금하고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제 인생을 제가 꽉 잡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등치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턱 깨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이 있었어요. 저도 농구하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전혀 저를 의식하지 않는, 어느 텐에 들어가도 관계없는, 그래서 저는 주로 구경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제 인생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81년도에 제가 어떤 침례교회에 가서 제자훈련이라는 걸 배우면서 저는 고신측 합동측에서 자랐어요. 그런 장로교 신앙에서 그때 누구냐면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거기 서울 침례교회를 제가 81년도에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82년도 1월 달에 거기 수련회 강사로 오정현 간사가 왔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간사라고 오정현 지금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과 함께 이제 그걸 배우면서 제가 더 죄 인생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동훈 목사님 미국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그 대학부 모임이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250명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큰 대학부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이제 와야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장로교에서 왔기 때문에 난 장로교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왜냐면 이동 목사님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임이 좀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제대한 다음에 제 인생을 그림을 그렸던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데 이 그림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현교회 기도원에 가서 딱 있다가 그때 이제 어떤 분을 만나러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분을 하다가 조금 취해서 제가 1층에 내려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진로를 어떻게 되는지 제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고 제 인생을 이렇게 꽉 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이 아니라 그냥 넋두리처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 문제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스팔트 길을 위해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쥐 위로 차가 지나가니까 쥐가 배가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쥐가 엄기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저는요 그때 당시 항상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써주세요. 하나님 뭐 죽을 쓰는지 무슨 뭘 쓰는지 하여튼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댔어요. 써달라고. 근데 이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놈아, 저는 제가 회개 기도했던 거 우리 어머님 성경책에 그 헌금 내려고 이렇게 깨끗한 거 집어넣고 몰래 훔쳐다가 했던 거, 제 친구하고 짝꿍에서 잉크병 주워 던지면서 같이 싸웠던 거, 그러고 수없이 회개했던 거. 그리고요 제가 그때 당시 죄를 졌어도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러나 그날 제 기도는 지은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의 잠재태인 근본적인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근본적인 저 자신을 그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전까지 이 로드십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르치기도 했댔어요. 그날 진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놨댔어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 하얀 백도화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기와집으로 그리든 초가집으로 그리든 빌딩을 그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뱉어주 죽은 쥐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제 인생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하고 드렸던 거였어요. 이 뱉어주 죽은 쥐 사건이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한 사건이에요. 근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그리고 중국 정부와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계속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이 교회 누구 거니? 이 교회 누구 거니? 네 인생 누구 거니? 늘 저한테 묻는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제 주인입니다. 수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불쑥불쑥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내 것이냐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두려움들, 갈등들, 무거움들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게 주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향해서도 계속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 이건 너에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해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를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저는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갑질을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 주인 된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그렇게 예배당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통전부 공안이 등장했어요. 통일전선부 공안이 제일 세요. 통전부 공안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국정원 공안 같은 분이죠. 저 코리안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아, 저 코리안들이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저럽니다. 그런데 답은 참 간단했는데 그 답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국은 종교활동은 종교활동 장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종교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아니라 통제를 하는데 종교활동은 종교활동 장소를 해라는 거예요. 그 장소인데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곳 속에서 하면 그것을 우리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하교회, 가정교회처럼 되어지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 그러면 저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저기를 임시 종교활동 장소로 허락을 해줘라. 그래서 1년씩. 그래서 혹시 중국 정부에 대해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취소해버리고 다시 원위치 중국교회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냥 1년씩. 그래서 임시 종교활동 장소로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허가해 준 거예요. 이건 중국 선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외국인 교회 종교활동 장소로 허락을 해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가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누구냐? 미국 교회에서 신청을 했어요. 상하이. 오, 코리안 서비스 허락해줬던데 우리도 나가서겠다니까 중국 상하이 정부가 니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난리를 쳤댔어요. 진짜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정부로부터 종교활동 장소가 되어져서 거기서 합법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졌고 거기 있다가 이제 3년 뒤에 거기가 도시계획에 들어서 헐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예배 공간을 구하다가 호텔 3개 동을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어지고 그 한 호텔 5층 옥상을 뜯어서 6층처럼 올려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중위층 해가지고 한 1,000명, 1,200명 들어가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지금 이제 한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특별히 이 상하이 땅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공간을 가졌겠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되니까 상하이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가 유스코스타라든지 대학생 코스타가 그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요. 또 상하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즘 행하셨던 것도 뭐냐면, 옛날에는 선교가 비즈니스 포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는 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 버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한 수단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미션을 이뤄갈 것이냐, 우리 일터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포럼이 2004년 로잔에서 처음 발표가 됐는데요, 상하이에서 2006년 제가 그걸 처음 듣게 되어지면서 2007년서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중국 상하이라는 땅, 세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한 이 상하이 땅, 문 열고 나가면 선교지인 거기에 상사 주재원으로 모여있는 중국 상하이 땅에서 하나님은 BAM을 키우시고 이제는 뭐 세계 도처에, 그리고 모든 선교단체에 뭐 BAM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되어지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에 가시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상하이에서 어느 날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탁구를 치고 반바지를 입고 그렇게 조그만 내가 타다 올라오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모르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휴, 담임 목사님 누구시냐고. 아,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누구쯤에.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 얼굴 표정 속에 교회가 크니까 담임 목사님 뭔가 이렇게 풍채도 있고 담임 목사님 다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그만 이용렬 같은 사람이 올라오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위로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강함이 되어질 수 있는, 설탕에다 밥 비벼먹는 난쟁이 똥자로만한, 그리고 한 번도 한인교를 해보지 못한,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어떤 면 속에서 조그만 가슴 속에 콩콩거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기에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간증과 어떤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놀라운 어떤 정말 신비적인 역사 속에 있겠지만 구원 간증하라 그래도 모태 신앙,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목사가 되는데 병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거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 일본도 왜 가냐,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갔는, 중국을 왜 갔냐, 이게 뭐 콰이트함을 해도 뭐 해도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떤가 하든 방법을 하나님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하게 알 수 없어서 그때 당시 좁은 길, 그래서 상하이 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정말 파격적인, 그리고 어떤 정말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이런 어떤 그런 정말 우와! 우와! 할 간증도 있지만 와, 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만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와 직면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글쎄요, 이 암몬, 모압, 세산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면서 25절에 이런 말이에요.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쩌면 이 골짜기는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야.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가족이 흩어지고 심지어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불화가의 골짜기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송축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결심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양 내 것 내가 주인 삼으며 내 인생 양 내가 나를 부둥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피곤함, 나의 지친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내가 왕 노릇하고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 환경들 속에 내가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능력도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을 성축의 골짜기를 걷던 게 아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성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